보시면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제공해주겠다라고 약정을 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정을 하면 성립하는 거죠. 약정만 있으면 성립하는 거죠. 사용 수익 제공과 차임 지급에 관한 약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통 우리가 보증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임대차 계약에 종된 계약이에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과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죠. 계약금 계약하고 아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와 독립된 계약이다. 그리고 임대차에 종된 계약이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합니다. 사실은 보증금이 없어도 임대차는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을 주고받는 이유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못 믿어서 그런 거죠. 임차인을 왜못 믿느냐?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이거 파손시킬 수도 있잖아요. 또 차임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차임을 안줄 수도 있죠. 그래서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담보합니다. 임차인이 발생시킬 수 있는 모든 채무죠. 이 모든 채무를 보증금에서 담보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때 이 모든 채무에는 가장 중요한 차임 채무가 있을 테고요. 기타 채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 보증금에서 담보한다. 이 보증금에서 담보한다는 얘기는 담보가 임대인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보증금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립하면서 여기다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했다. 뭐 금액은 안 적겠습니다. 보증금을 지급을 했다. 그럼 이 보증금은 누가 보관하고 있냐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보관하고 임대차가 계속 중과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한번 볼게요. 임대차 계속 중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채무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걸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런 차임이나 기타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기타 채무도 지급하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이 보증금에서 이 차임 등 기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느냐, 변제 충당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임대차 계속 중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에 충당할 수는 있어요. 연체 차임에 충당할 수 있으나 기타 채무에는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연체 차임은 충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충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임의적으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속 중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 연체된 차임에 충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연체 차임에 반드시 충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충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차임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 임차인을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임대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유지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럼 기타 채무는요? 기타 채무는 임대차 계속 중에는 보증금이 있어도 기타 채무는 변제 충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황이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면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면 그때 얘가 얘한테 줘야 될 차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기타 채무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여기서 변제 충당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얘가 차임에서 보증금에서 차임에 충당해라라고 요청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요청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변제 충당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차임, 기타 채무를 변제 충당하라고 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면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도 기타 채무도 당연히 변제해서 충당할 수 있다. 충당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우선 변제에 충당한다. 자, 요겁니다. 다시 한번요.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임대차 존속 중인 경우와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 둘로 나눠서
차임 채무와 기타 채무가 있을 수 있는데 차임 채무는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변제 충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임의적이다. 그러니까 보증금에서 변제 충당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기타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변제 충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증금에서 좀 까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임대인은 야 보증금에서 깐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공제해버릴 수 있다는 얘기고요. 기타 채무는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임대차가 끝나고 나면 임차인도 보증금에서 차임도 좀 까고 기타 채무도 좀 까고 남은 것만 돌려줘라 라고 할 수 있고요. 임대인도 당연히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요거 가지고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이다라고 하는 거, 보증금은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라고 하는 거고, 보증금 계약이에요. 보증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독립된 계약이고, 즉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거고요.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다. 그리고 요물 계약으로 할 건지 아니면 낙성 계약으로 할 건지는 또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낙성 계약은 아닙니다. 요물 계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증금 계약이 맨 끝에 줄에 요물 계약이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조금 요물로 할 수도 있고 낙성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효력입니다.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한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한다. 자,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되면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항상 이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뭐 그런 정도입니다. 보증금은 요 오히려 이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갖고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571페이지 권리금이다라고 하는 게, 이 권리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임대차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어떤 시설 비용이라든지 영업권에 관한 보상으로서 그런 임차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금은 특별히 여기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가 종료된다라고 하는데, 임대차가 종료된다. 임대차가 종료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죠. 기간이 만료가 됐다든지. 임대차가 종료되는 이유는 기간이 만료됐다.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아니면 뭐가 됐다는 얘기죠. 해지가 있었다. 그래서 해지는 해지 청구에 의해서 또는 해지 통고에 의해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든지 아니면 거기 571페이지 맨 밑에 해지 통고죠. 이 해지 통고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라고 했죠.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 그 다음에 해지 청구는 의무 위반이에요. 누구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상대방이 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때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임대인의 어떤 보존 행위로 인해서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대인의 보존 행위는 임대인이 지붕을 뜯어서 고치고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뭐 해지 통고는 기간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적용하는 거고, 572페이지 해지입니다. 해지. 해지는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 보존 행위하고 있다. 또는 임차물 일부가 임대인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멸실한 경우에 잔존 부분만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다든지 임차물을 전대했다든지 차임 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한다. 기타 채무 불이행이 있었다. 자, 여기는 전부 의무 위반이죠. 그래서 임대차의 해지, 뭐 해지 청구에 의한 해지인데 뭐 청구는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해지다라고 하는 건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한 거니까요. 자,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는 항상 장래를 향해서 소멸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 편면적 강행 규정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죠?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한 거 626조는 임의 규정이다. 근데 이게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다. 하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유효란 얘기입니다. 그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자, 그런 정도고요. 그래서 임대차까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임대차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게 쭉 넘기시면 민사특별법이 나오죠. 네, 민사특별법. 이 민사특별법은 다섯 가지 법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래서 민사와 관련된 특별법이다. 민사와 관련된 특별법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민법은 일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거래관계에 다 적용할 텐데 여기 민사와 관련된 특별법은 특별한 거래관계에만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민법에도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주택의 임대차에만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주택의 임대차, 그러니까 민법에도 임대차가 있고 그 임대차 중에서 주택의 임대차에는 이 법을 적용하겠다. 이 주택의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이거는 상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이거는 민법의 임대차 중에서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만 적용하겠다. 그러면 민법의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의 임대차 또는 상가 건물 임대차의 임대차에 동일한 규정이 있대. 주임법이나 상임법의 규정과 민법의 규정이 같은 내용이 있답니다. 같은 사항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주임법이나 상임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주임법에도 있고 상임법에도 있는 규정이 민법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다르다. 그럼 이게 먼저 적용이 되고 민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없는 내용은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주임법, 상임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라고 해서 가담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거는 민법에도 담보권으로서 저당권이나 질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는 민법의 담보권의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도 적용할 수 있고 민법상 저당권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먼저 적용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은 민법을 적용하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이 부동산 실명법이다. 부실법이라고도 하고 그냥 실명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우리 민법의 등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어요. 다만 물권법 쪽에 186조에 법률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실권리자 명의로 해야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라고 해서 집합건물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집합건물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줄여서 이것도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아파트 같은 거 오피스텔 같은 거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법이 먼저 적용이 되죠. 네, 거기에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린 민법과 관련돼서는 일반 단독주택하고 집합건물은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 거, 그 소유관계가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와 구분 소유관계에 관해서만 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여기서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주임법이나 상임법 여기서 세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각각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가끔가다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소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그래서 여기서 두 문제 나오면 여섯 문제. 여기서 세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주임법하고 상임법 섞어갖고 세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각각 한 문제씩 나오고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섯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 정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한 문제가 나오면 여기가 두 문제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민사특별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거 공부할 때는 이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민법의 임대차와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거죠. 요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법의 임대차에 없는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 네, 이거 자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그래서 특별법인 거예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도 왜 특별법이냐?
가등기 담보권이 설정됐을 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채무자만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동산에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 되고, 그 말은 다른 말로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신탁 같은 거 했을 때는 보호하지 않겠다. 그래서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에 관한 법이고요. 이건 집합건물의 소유관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뭐 대체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관계 정도만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관리관계는 이거 자체가 여러분 아마 공인중개사법보다 법의 양은 더 많아요.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20문제 넘게 나오지만 여기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분 소유 관계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는 그냥 찍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특별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 감이 잡히기 때문에 6문제 중에서 4문제 정도는 맞힐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다시 할 거고요. 이 주임법이나 상임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개정된 내용도 있어요. 여기에 개정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강의 노트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